안녕하세요. 대륙의 실수 검증단 스컬리예요. 오늘은 티 안 나게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일명 남친캠, 샤오미 AI 카메라를 소개할 거예요. 이거 하나면 아싸도 인싸 코스프레 가능할까요? 네, 이 카메라는요, 샤오미가 직접 출시한 건 아니고요. 쓰레기통처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괜찮은 업체의 것을 샤오미에서 직접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샤오모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했고요. 제품명 샤오모 AI 카메라. 배터리 용량은 910mAh고요. 켜진 상태로 연속 100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하루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로 47mm, 세로 47mm, 두께는 27mm. 화소는 1300만 화소고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샤오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399위안, 약 6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몰이나 징동닷컴에서는 199위안, 약 3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셀카를 위한 카메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좀 팔을 뻗어서 찍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팔 길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각도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화각 때문에 이 셀카 각도에서 얼굴이 예뻐 보이는 분도 계시는 반면 좀 뭔가 얼굴이 길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 출시된 거는 1년 전인데요. 중국에서는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꽤나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 좋고 여행할 때 즐겨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이 제품의 장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품 한번 뜯어볼게요. 정면에 이름이 나와 있고요. 하얀색 상자인데요. 손바닥만한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입니다. 한쪽 면에 보면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뭐 전신 셀프도 가능하고 단체 사진도 가능하고 벽에 붙여서 쓸 수도 있다 뭐 각각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스처로도 찍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와 있고요. 상자를 열어보면요, 빨간색 안내문이 있어요. 앱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활용할 수 있는 앱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이뻐요. 제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여기 접착면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자성이 있어서 철판에도 잘 붙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판에 붙일 수도 있고 바닥에 놓고 각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아래에도 구성품이 있는데요. 하얀색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천 주머니예요. 이거 제품을 넣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접착면 리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자주 붙이는 곳에 간단하게 이렇게 접착해놓고 쓸 수 있는 자석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작고 가벼운 게 장점인데요. 제가 작고 가볍다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테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 에어팟이거든요. 에어팟이랑 굉장히 크기도 비슷하고 무게도 유사해 보입니다. 한번 두 개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서 측정해 볼게요. 에어팟은 46.2g, AI 카메라는 68.3g이네요.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에어팟은 세로 길이가 조금 더 긴 편인데 얘는 정사각형이거든요. AI 카메라가 조금 더 작고요. 그런데 두께를 보면 두께는 에어팟이 좀 더 얇으네요.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색다른 각도로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든지 붙여놓고 동작으로 작동을 시켜서 이제 셀카를 셀카 같지 않게 찍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쉽다. 그래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뭔가 사진을 남이 찍어준 것처럼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찍기에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촬영하면 어떤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카페인데요. 원래 저는 실내에서는 좀 민망해서 셀카를 찍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번 캠을 가지고 와봤고요. 일부러 창가에서 캠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지금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몰라서 앱을 통해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저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대충 각도가 이 정도면 잘 나올 것 같아서요. 한번
앱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앱을 누르고 나면은 타이머를 통해서 3초 후 또는 6초 후에 사진이 찍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니까 찍고 나서 초반에 좀 가만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도로. 뷰티 기능이 있길래 한번 사용해봤어요. 버튼을 누르고 찍어봤는데 화사하고 뽀샤시한 건 알겠는데 화면이 좀 뭉개진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피부 보정이나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예뻐 보이는 그런 뷰티 기능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중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무에는 과연 붙을까요? 자석으로는 당연히 안 붙고요. 접착만 한번 활용해 볼게요. 먼지가 좀 붙긴 했는데요. 꽉 눌러보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잘 붙을 것 같아요. 오, 붙었어요.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역시 길에서는 자연스럽게 뭔가 걷는 것처럼 찍는 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얼굴이 좀 보이게 찍어보겠습니다. 꽤 괜찮더라고요. 누가 찍어준 것처럼 전신샷을 생각도 없이 찍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직접 밖에 나가서 샤오미 AI캠을 써봤습니다. 써봤더니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장점은 남이 찍어준 것 같은 느낌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길을 걷는 것 같은 모습으로 셀카를 한번 찍어봤는데 굉장히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액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지를 계속 핸드폰 앱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하고 다시 구도를 바꾸고 이 작업이 좀 번거로웠어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걸 이제 어디든지 붙이고 거치대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붙착면에 따라서 이게 좀 안정성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철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잘 붙고요. 아까 나무나 그냥 일반 벽에 붙였을 때는 이 접착면이 아무래도 뭐 깨끗이 닦아서 쓰면 다시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붙여놓고 나니까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곧 떨어질까 봐.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제품인 것 같고요. 저의 지인 추천 점수는 5점. 후하게 썼습니다. 5점. 제가 만약에 이제 설정샷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좀 활용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게 AI 카메라라는 이름이 붙었던 게 모션 제스처를 잘 파악해서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건데 제가 실험을 했을 때는 이게 저의 손 동작을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앱으로 타이머 기능으로 촬영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 호불호가 갈릴 제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샤오미 AI 카메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 보셨는데 또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가능하면 직접 써보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국 사이트 보시다가 저렴한 제품이 있는데 괜찮을까?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사서 써보고 솔직한 느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도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